been paying rent here in my head. Tried to fight it off, tried to hold my breath. I keep holding back, trying not to crash right into you. But you look at me like you know something. 안녕하세요, 블링이들. 예전에 제가 인스타 몸을 올렸을 때 레드리포인트 메이크업 보시고 싶어 하시는 블링이들이 계셨어가지고 오늘은 좀 내추럴한 듯하지만 레드립으로 딱딱 포인트를 준 레드리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마 필러를 받았거든요. 제가 인스타에도 아직 아무것도 올린 적도 없고 여기서 처음 보여드리는데 제가 오늘 이 후기까지 한번 알려드리면서 해볼게요. 앞머리가 거슬리니까 꼽아주고 먼저 첫 단계로 부스터 세럼을 발라줄게요. 이 제품을 첫 단계에 사용해주면 어떤 제품을 바르든 간에 시너지 효과가 좋아가지고 요즘 첫 단계에 되게 자주 사용해주고 있어요. 거의 맨날 쓰는데. 이제 메디앤서 비타콜라겐 로직 앰플을 사용해줄게요. 이건 요즘에 완전 제 필수템이에요, 정말. 이제 사용한 지 거의 두 달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요 톤 거의 다 비운 거 지금 보이시나요? 이걸 바르고 나면 피부 상태가 확실히 눈에 띄게 달라지니까 안 바르면 불안하고 실제로 피부 컨디션 차이가 확 나요. 이 앰플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이 피부 진피층은 피부를 지탱해주는 콜라겐과 이 콜라겐을 지탱해주는 엘라스틴 그리고 이 두 개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히알루론산 이렇게 핵심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앰플에는 이 세 가지 성분을 조합한 독자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콜라겐만 들어가 있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탄력 케어를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제품으로 한꺼번에 케어 해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탄력 케어를 해주는 고영양 앰플은 끈적거리고 묵직한 제형이 많은데 이런 답답한 느낌 없이 피부에 빨리 흡수돼서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발라도 적당한 촉촉함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피부 칙칙함을 개선해주는 안색 개선 효과도 있는데 이 앰플을 사용하고 나서 실제로 제가 경락받는 샵에서 관리사님이 요즘 피부 되게 환해졌다고 안색이 너무 좋아졌다고 하면서 뭐 쓰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맨날 거울 보고 하다 보니까 인식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그 말 듣고 보니까 정말 요즘 피부가 좀 하얘지고 누렇게 떴던 그 느낌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특히 사용 직후에 차르르한 속광이 올라오는데 이 광채가 진짜 꿀피부처럼 보이게 해줘요. 피부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한 제품이라서 피부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이 가능하고 저는 이 제품 사용했을 때 초반에 이것만 사용하면 다음날 피부가 정말 부드러워지고 매끈해져서 놀랐었거든요. 피부결 광채 안색 개선이 고민이신 분들은 이거 꼭 한번 써보세요. 제가 여러 제품 테스트하느라고 솔직히 정착했다고 해도 바뀌는 제품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웬만하면 정말 안 바뀔 것 같아요. 완전 인생템. 이제 메이크업 전에 모공 탄력을 높여줄 수 있는 크림을 발라서 베이스 메이크업이 잘 먹을 수 있게 해줄게요. 그리고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립포션 스티밍 밀크밤 이걸로 입술 보습도 챙겨줄게요. 이게 원래는 병에 담겨있는 틴트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저는 이 밤 형태가 뭔가 좀 더 보습감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각질을 불려줘가지고 나중에 립 메이크업이 예뻐질 수 있게 해줘요. 이번에 라비오떼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인데요. 콜라겐 토너 크림이라고 여기에 피치랑 그린이랑 바이올렛 이렇게 깔별로 있더라고요. 여기 선크림만큼 자외선 차단지수도 높아가지고 선크림 대용으로 사용해도 되고 저처럼 얼굴에 홍조가 좀 있는 분들은 톤 코렉팅을 해주면서 얼굴 톤업 효과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라비오떼에서 같이 준 퍼프인데요. 여기에 물 먹여가지고 조금 더 촉촉하게 사용해주고 있어요. 특히 저는 여기 코 주변이 되게 붉거든요. 이렇게 해주니까 확실히 톤 코렉팅이 되면서 피부가 환해졌죠. 제가 이걸 처음에는 그냥 귀찮아서 손으로 퍽퍽퍽 발랐는데 그때는 엥 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물먹인 퍼프로 두드려서 발라주니까 정말 촉촉하게 내 피부 같으면서 톤만 싹 보정해주는 예쁜 피부 느낌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이 퍼프로 물 묻혀서 사용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그리고 미샤 레이어링 빛 파운데이션 세미글로우 19호를 한번 사용해볼게요. 오늘은 피부 베이스를 다 촉촉 꿀조합으로 해줬으니까 파운데이션도 촉촉한 피부 표현을 해주는 걸로 사용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형이 피부에 밀착이 되게 잘 돼가지고 피부 표현은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뭔가 제형이 살짝 특이한데 코팅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제형들이 특징이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제가 오늘 이거 화장하고 한번 지속력 테스트도 해서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 피부 표현 미쳤네요. 그리고 3CE 메이크업 픽스 파우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직접 매장 구경 갔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매해봤거든요. 저는 제일 밝은 컬러로 한번 사봤고요. 이렇게 열면 밑에
퍼프가 내장돼 있어요.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전 사실 밖에서 쿠션 수정화장보다는 이렇게 파우더로 수정화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은은하게 이렇게 컬러가 들어가 있으면 피부 안 무너진 척 임시방편으로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오늘은 근데 글로우한 느낌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그냥 부분적으로만 사용해줄게요. 이게 딱 제 피부톤이랑 맞아서 괜찮더라고요. 피부톤이 그렇게 하얀 편이 아니신 분들은 토너 파우더용으로도 써도 좋을 것 같고 보정한 것 같은 그런 피부편으로 만들어줘요. 저는 이렇게 팔자 주름 부분이랑 코 옆에, 여기 옆에, 그리고 턱 옆에 여기도, 그리고 얼굴 외곽, 눈 주변도 해줄게요. 촉촉한 걸 많이 써줬으니까 이 파우더 처리를 안 해주면 특히 아이섀도우 할 때 떡질 수가 있어요. 쉐딩을 해줄 건데요. 페리페라 브이쉐딩 그레이쉬 쿨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이제 제가 아까 말해드렸던 이 이마 필러 썰을 풀면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제가 이마 필러 할 생각은 원래 없다가 한 작년부터 살짝 뽐뿌가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이마가 막 넓적하고 그렇게 막 엄청 거슬리는 이마는 아니었어서 딱히 행동으로 안 옮겨지다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친구를 봤는데 갑자기 순간 확 하고 싶다는 욕구가 막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끊어야 돼. 근데 제가 그 주변 크리에이터 분들도 그렇고 이마 필러 하고 나서 되게 만족한 분들을 많이 봐가지고 언젠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얼굴 외곽 음영도 마저 넣어줄게요. 그래서 정말 충동적인 마음으로 한 이틀 전인가? 하루 전에 바로 예약을 해버렸어요. 후기가 조금 괜찮아 보이는 것으로. 정말 충동적이었기 때문에 많이 안 알아보고 해가지고 솔직히 이렇게 하면은 망할 확률이 진짜 높잖아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 다 여기저기 추천받고 발품 팔고 막 그러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충동적으로 그냥 괜찮아 보이는 것 하나 골라서 했어요.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또 상담 직원분이셨나? 그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저를 또 알아보셔가지고 살짝 당황했어요. 뭔가 좀 그런 데서 만나면 약간 민망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정말 약간 초췌하게 갔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무튼 그 병원에서 상담받고 그냥 그 당일에 바로 시술을 들어갔거든요. 보통 OCC면 자연스럽게 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요 해서 그 정도 넣으니까 그냥 이마 굴곡 정도? 살짝 메꿔주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딱 적당하고 엄청 자연스러웠는데 저는 이 이마 필러 할 때 그게 아픈 것보다도 엄청 기분 나쁘고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막상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막.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생각보다 아팠어요. 그래서 이건 아 나중에 다시 하고 싶진 않다, 리터치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서 해주신 선생님께서 1cc를 더 넣어서 조금 더 예쁘게 만들겠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조금 고민하다가 그래 어차피 한번 넣을 거 욕심을 조금만 더 내보자 해가지고 1cc를 더 추가했어요. 근데 이때 넣어줄 때도 자연스럽게 원하냐? 좀 더 티나게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꾸 물어보시는 거 보면 같은 양을 넣어도 좀 티나게 볼록하게 넣는 방법이 있고 자연스럽게 좀 평평한 느낌으로 넣는 방법이 있나 봐요. 아이브로우를 그려주면서 마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총 6mm를 넣었는데 이런 이마 모양이 됐잖아요. 지금은 붓기가 아직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처음 딱 시술 받고 난 후에는 꽤나 만족스러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붓기 때문에 그런지 1mm 더 넣은 걸 지금 살짝 후회하고 있어요. 이게 어차피 필러가 다 빠진다고 하니까 그 순간에는 그렇게 판단해서 넣긴 했는데 아니 막상 이렇게 붓기가 너무 안 빠지니까 막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제가 원래 뭘 하든 큰 붓기는 별로 없는데 잔붓기가 진짜 오래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큰 붓기가 어마어마했어요. 저는 인생에서 그렇게 부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에뛰드 마이 베스트 톤 아이 팔레트 핑크 컬렉터를 사용해줄게요. 이번 에디션이 진짜 귀여워요. 고양이 윤곽이 있고 컬러도 전체적으로 뭔가 너무 잘 쓸 것 같은 톤으로 모여있어가지고 포용하고 부드러운 톤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는 먼저 이 두 컬러를 섞어서 베이스로 전체적으로 넓게 깔아줄게요. 아 그리고 제가 이마 필러를 맞으면서 이렇게 이마를 많이 움직이면 필러가 막 움직이니까 보톡스도 여기 하나 맞았어요. 그래서 이 보톡스 때문인지 이가 뭔가 이렇게 계속 눌리는 느낌이 나요, 이마가. 아직 제가 적응이 좀 덜 돼서인지 어지러운 느낌? 아무튼 좀 불편해요, 지금. 그리고 이 컬러로 다시 한번 좀 더 좁은 영역으로 눈두덩이에 먼저 사용해줄게요. 근데 이 부작용들이 꽤나 골치 아픈 게 좀 있더라고요. 언더에는 고양이 모양 있는 것을 사용해서 피치 느낌이 조금 더 들어가게 해줄게요. 이제 이 밑에 음영 컬러로 눈끝에 음영감을 살짝 넣어줄게요. 이 음영 컬러는 너무 넓은 범위로 사용되지 않게 쌍꺼풀 선
정도까지 블렌딩이 되도록 사용해주고요. 속눈썹 밑에 언더라인 부분에도 사용해줄게요. 그리고 더 짙은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 그릴 곳 부분에 음영을 넣어주고요. 삼각존 음영도 트임이 살짝 되어 보이게 속눈썹에서 살짝 떨어진 부분 밑에 사용해줄게요. 그리고 위에 음영이랑 살짝 연결시켜주고 같은 컬러로 애교살 밑에 음영도 넣어줄게요. 오늘은 레드로 립이랑 블러셔에 포인트를 줄 거기 때문에 눈에는 강렬함을 덜어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제가 아이 메이크업 음영하는 것보다 훨씬 덜 들어가졌어요. 그리고 엄청 고운 입자에 화이트쉬 핑크 컬러로 애교살 쪽 볼륨을 살려줄게요. 이거 펄 입자가 진짜 진짜 곱기 때문에 정말 자연스럽게 얼굴 볼륨 살려주고 싶을 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코랄 핑크 컬러감이 좀더 들어가 있는 진주 펄 섀도우인데요. 이건 이렇게 확실히 펄감이 살아있어요. 좀더 확실한 볼륨감이나 입체감을 표현해주고 싶을 때 사용해주면 좋아요. 눈두덩이 가운데 사용해서 양옆으로 퍼트려줄게요. 이제 우드버리 아이라이너 스테리 브라운으로 아이라인을 그리면서 오늘 후기를 마무리 지어보자면 아직은 일단 제가 붓기가 완전히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100% 만족은 아니긴 하지만 뭔가 인상이 좀더 부드러워진 느낌? 깔끔해지고? 일단 저는 붓기가 다 빠지는 걸 기다려 보려고요. 눈꼬리는 살짝 위로 조금만 빼줄게요. 그리고 다시 어두운 브라운 섀도우로 아이라이너 위에 덮어서 스머징 시켜줄게요. 그리고 히팅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서 위로 올려주고요. 그리고 톡톡하라 W 속눈썹으로 한 가닥 한 가닥 심어줘 볼게요. 이게 A자형 가닥 속눈썹보다 붙여줬을 때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붙여주고요. 마스카라로 언더도 같이 가닥가닥 뭉칠 수 있게 쓸어줘요. 이렇게 뭉쳐진 부분을 집게로 가닥가닥 잡아줄게요. 그리고 P 멜로우 듀얼 블러셔 팔로우미 컬러를 사용해줄 건데요. 이게 톤 차이가 극명하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색다르게 연출해주기 좋더라고요. 손에 잡히는 포켓 사이즈라서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컬러가 너무 예뻐요. 물들이는 느낌도 예쁘고. 전 여기 팔로우 컬러를 손에 묻혀서 눈 밑에 이렇게 중앙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발라줄게요. 눈 밑에서부터 이어지는 느낌으로 중앙 부분 연결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옆에 있는 레드 컬러도 손에 묻혀서 좀더 좁은 영역으로 사용해줄게요. 이게 되게 맑게 올라오는 레드 컬러라서 얼굴도 되게 화사해 보이고 옆에 핑크 컬러랑 같이 사용해주다 보니까 예쁘게 수채화처럼 물들듯이 너무 예쁘게 발려요. 진짜 예쁘다. 이게 막 촉촉한 타입은 아니다 보니까 피부 광은 살짝 묻히는데 약간 모공 블러 효과가 있어가지고 피부가 되게 매끈해 보여요. 이것도 눈 밑에 애교살이랑 이어지게 이런 식으로 발라줄게요. 블러셔를 터치해줬을 때 애교살이 좀 지워져가지고 팔레트 브라운 컬러로 다시 한번 음영을 넣어줄게요. 같은 컬러로 여기 아이라이너 밑에 쪽 음영을 조금 더 넣어줄게요. 여기가 흰색으로 떠 있으면 눈이 좀 꼬막처럼 보여가지고 좀 어둡게 음영 처리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립을 발라주기 전에 처음에 발라줬던 립밤을 걷어내줄게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으로 입술 외곽 쪽을 커버해주고 입술 외곽에 음영을 넣어서 오버립 윤곽을 만들어줄게요. 입꼬리 연장이랑 위로 이렇게 딱 올라와서 입술 오버립을 끝내줬으면 오늘 레드립은 클리오 슈픈블러 틴트 22호 속빨간 왕자두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전 이게 최근에 나왔던 레드립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이렇게 한꽃 발라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펴발라줘요. 끝을 갈수록 경계가 그라데이션 되면서 사라지도록 많이 풀어주고요. 이렇게 다 펴발라줬을 때는 엄청 여리여리한 컬러만 남아있게. 위에 입술도 마찬가지로 해준 다음에 똑같이 블렌딩을 해줘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오버랩을 해줘서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한 콧을 더 발라서 좀더 입술 안쪽에.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블렌딩을 해줄게요. 이게 블렌딩 할수록 살짝 핑크빛이 올라오는 좀 쿨한 레드 컬러예요. 그래서 쿨톤 분들이 레드립 메이크업 할때 발라주면 살짝 체리레드 느낌으로 예쁘게 바를 수 있어요. 컬러 너무 예쁘죠? 뭔가 블러셔 쪽에 조금 더 레드 느낌이 들어가면 예쁠 것 같아서 레드 컬러를 좀더 얹어줄게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완성이 된것 같아요. 그럼 이제 머리를 좀더 정리해서 분위기를 살려볼게요. 아니면 여기 눈 밑에 점이 있어도 좀더 섹시한 느낌이 날것 같아요. 여기 코에도 고데기로 조금 더 컬을 줘볼게요. 이마는 볼륨을 살짝 띄어서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는 반대로 바깥쪽으로 말아서 이렇게 싹 빼줘요. 반대편도 똑같이 해줄게요. 눈 앞에 있는 컬을 제일 강하게 넣어서 여기 컬은 좀 느슨하게 넣어서 광대를 살짝 커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똑같이 바깥으로 슥.
그래서 오늘 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블린이들이 요청 주셔서 해본 메이크업이지만 저도 오랜만에 해본 메이크업이라서 왠지 좀 색다른 느낌으로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조만간 이러고 한번 나갔다 와야겠어요. 그럼 이렇게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You in my head, tried to fight it off, tried to hold my breath. I keep holding back, trying not to crash right into you. But you look at me like you know something I don't. It's almost like you see where this thing.